엄마로 엄마로 경기도 사람들은 오징 토용에는 갑오징어를 먹는 식이 달라요. 도다리가 구미요. 도다리가 우리 지금은 오징어가 구멍을 달려가고 고큰 거 2만 원. 고큰 거 한 마리 살려내. 2만 원. 2만 5천 원. 와. 얘는 거는 3만 원짜리. 이런 거 한 마리. 얘는 거는 2만 원이 안 되고. 안 되지, 장사로. 남아있으면. 그거 2만 5천 원. 2만 5천 원 많이. 야, 이게. 빕님. 그거 한 마리. 잡아두고. 갈 수 없다. 나 지금 바빴어. 예예 다 했어요. 오늘 골목. 그거 그 아줌마가 꺾기 최대도 안나 했는데. 이날 방송을 아니 나중에 할때 얘기라 통제할 때 이리 해달라 했는데 이리 왔어요. 얘기하면 되지. 갑오징어. 아까 산 갑오징어. 갑오징어 무치는 거 한번 해보려고. 네. 왜냐면 토용에는 갑오징어를 네. 먹는 식이 달라요. 아. 네. 그냥 오징어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? 네, 달라요. 오징어하고는 질이 달라요. 물 때문에. 오래 삶으면 질겨. 아. 네. 아유, 껍데기도. 네. 우리 얘가 뒤집어져요. 아 이제 갑오징어 같이 보이네요. 아줌마 껍질. 그래도 껍질이 있어야 되는. 껍질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소마 파는 아줌마. 아, 원래는 껍데기가 있어요. 껍데기가 있어야 맛있습니다. 아. 3등분이에요, 3등분. 갑오징어는 네. 썰으면 안 되고 이리 살을 떠야 돼요. 아. 포떠야 네. 되는 거지. 점여야 돼 이거를. 그래야 이게 연하고 부드럽고 네. 맛이 있고. 저 경기도 사람들은 오징어 썰어서 그만 찍어 먹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초장에 응. 찍어. 경기도 아니고 그냥 이제 보통 다 그냥 오징어 응. 보통 다 그냥 네. 오징어 삶아서 그냥 초장에 찍어 네. 먹고 하는데 통영에는 다 방식이 다 달라요. 각자가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해먹는 게 다르고. 오징어도 이제 동일한 방법인데 양념이 이제 다른 거지. 이게 껍질이 있으면 이거하고 붙어서 먹으면 껍질이, 맛있거든요. 껍질이 이제 여기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줬냐면 이게 모양도 별로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은 껍질하고 같이 그 껍질 고소하면 맛있거든요. 붙어 있으면은 요 이제 길이가 요 정도 되면 껍질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맛있어요. 는 자기 나름대로 또 서비스 한다고 힘들게 벗겨줬나 보지. 그 아줌마도 그냥 데쳐서 뭐 초장 찍어 먹었는 줄 알고 서비스 좋게 다 벗겨줬겠지. 뭐가 된다.
손 다친다. 아까 실고추하고 어디 갔노? 고춧가루 넣는 거 하고는 품격이 달라요. 예. 예. 이거를 깬데, 이거를 실한깨를 하거든. 왜 실한깨를 하나 하면, 우리 깨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, 한 시간 정도 담가 놓았다가 씻으면 껍질이 다 벗겨져요. 그거, 이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. 이제 깔끔하게. 이래. 네. 이거를 옛날에는 강정도 해 먹었어요. 네. 응. 강정도 해 먹고. 그러니까 껍질이 깐. 깐 껍질. 깐 게. 쪽파. 쪽파 넣고. 응. 우리 찍었던 멸간장. 멸치 간장. 예. 그거 있어봐. 맞다니까. 이 참기름 마늘 다진 거 이건 손이 들어가야 돼. 그 빨갛지가 않네요 이거는. 무침에 고춧가루 넣으면 또 이제 지저분하고 격이 떨어지거든요. 대신에 이제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야 되니까 네. 너무 하얘면 안 되니까 아, 옛날에는 그래서? 실고추를 넣은 것 같아요. 놀랄걸요. 나 이거 해서 선물하면 다 놀래요. 자기들은 좀 뭐 초장에 찍어 먹었지 네. 이걸 이렇게 먹은 줄을 몰라서. 부드럽죠? 내가 이걸 해서 선물해 줬는데 지영이 언니가 그랬나? 이게 격이 달라지는 음식이라니까. 이 갑오징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와 맛있다. 여태까지 자기들은 초장에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었지 이렇게 네. 먹을 줄 아는 것도 처음이고 먹어본 것도 처음이라. 와 맛있다. 진짜 초장. 초장하고는 품격이 다르지. 어디 이거 할까? 통영 음식들이 좀 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. 엄마의 엄마로부터